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고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만 입기는 살짝 좀 심심해 하시는 분들은 니트 베스트 추천드리는데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여름 니트 베스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아르스 콘택트 제품인데요. 제 착샷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어디 거냐 많이 요청이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폴리레이온 스판 소재로 쫀쫀 잘 늘어나고 찰랑거리고 몸에 촥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터치감은 야들야들 부들부들합니다. 엄청 얇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지금 입기 딱 좋은 니트 베스트 아닌가 싶네요. 실루엣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오버하는데 축 처지고 몸에 감기고 이러니까 살짝 아주 살짝 힙한 느낌이 나면서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 힙? 그래서 오버한 티셔츠와 딱 매칭했을 때 굉장히 이쁜 느낌? 브라운 컬러도 있으니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힙하게, 캐주얼하게 왔다 갔다 활용도가 좋은 니트 베스트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 브랜드는 새로운 브랜드 데려왔는데요. 브랜드 이름이 예아. 예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심심한 티셔츠 룩을 조미료처럼 이렇게 얹어줄 제품이에요. 딱 보면 아시겠죠? 키미 취향. 투 컬러로 진행되는데 특히 이 카키 컬러가 제가 요즘 추천드린 누리끼리스 티셔츠랑 굉장히 찰떡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데님이면 데님, 슬랙스면 슬랙스 티셔츠 입으시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그냥 조미료처럼 탁 갖다 얹는 거예요. 구멍이 엄청 크게 슝슝 뚫린 제품이 아니라서 막 너무 그물 같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을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여름 색다른 맛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멍슝슝 니트 입문템. 스토커즈. 자,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 니트 베스트인데요. 터치감은 면이 많이 느껴지되 부들부들한 소재였어요. 이 제품은 중간중간 루즈한 실자임으로 스트라이프 느낌을 준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너 티셔츠가 이 사이사이 중간중간 비칩니다. I can see you! 그 비침이 굉장히 이쁜 아이다. 그런 느낌이다. 아무튼 V넥 니트인데요. 캐주얼한 라운드넥과 이렇게 레이어링 했을 때 저는 그 맛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두 컬러로 진행되는데 두 컬러 모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크림진이나 데님과 찰떡일 것 같아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과 스트라이프이지만 재미 요소가 있는 니트 베스트 하나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클로어. 제가 찾은 니트 맛집인데요. 펀칭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간 니트 베스트예요. 두께감은 엄청 얇은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입기 딱 좋습니다. 라운드넥으로 진행됐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심플 깔끔한 무드 연출이 됩니다. 밑단 쪽에 한 줄 배색 포인트 들어갔는데 요거 없으시면 사실 살짝 올드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감성 잘 잡으셨더라고요. 제 취향이에요. 새 컬러로 진행되는 만큼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다음은 또 클로어입니다. 금전 지원 없었어요. 단지 요 브랜드가 제 취향일 뿐. 아크릴 올 혼방 제품인데 터치감이 특이했어요. 코튼 린넨 바삭 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얇게 나와서 여름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컬러의 실을 자카드에서 바늘 위치를 앞뒤로 막 바꿔주면서 패턴을 넣은 트랜스퍼해서 만들어낸 조직인데요. 멀리서 보면 뭔가 트위드 같기도 하고 그런 분의 감성이 풍겨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대비되는 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대비 많이 되는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다른 제품들이 좀 더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얇아서 여름에 입으실 수 있지만 뭔가 트위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을에도 또 다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추천드리고 싶네요. 분의 니트 베스트. 스토커즈. 자, 다음은 세터의 니트 베스트인데요.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코튼 실로 만져봤을 때 건조퍼석한 느낌이 나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자체 두께감이 엄청 얇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루즈하게 텐션이 엉기성기 있기 때문에 구멍 슝슝. 그래서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늘리기만 하면 보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컬러로 진행. 원래 오가닉한 무드를 많이 내는 브랜드인데 이 오렌지 컬러는 은근 파격적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관종템. 오버한 V넥 실루엣의 니트 베스트인데요. 그냥 오버한 티셔츠 하나에 그냥 툭 걸쳐
주시기만 하면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두 가지 다른 색의 실이 사용돼서 그게 은은하게 색이 다른 게 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는 두께감도 있는 만큼 봄, 여름, 가을 쭉 활용할 수 있는 니트 베스트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릴로의 니트 베스트입니다. 아크릴 원사인데 터치감은 린넨 코튼 바삭 건조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클, 우글거리는 실을 사용해줘서 원단감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니트 베스트예요. 얇은 두께감에 텐션이 엄청 강하게 짜이지 않기 때문에 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축 처지는 맛,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이쁜 제품이에요. 이 니트 베스트는 암홀이나 넥 쪽 립 처리가 겉으로 안 드러나서 좀 더 매력적인 제품 같아요. 캐주얼한 무드가 더 나더라고요. 안 답답해 보이고. 투 컬러로 진행되는데 이 네이비 컬러감이 원사 대비감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 주기엔 이 제품이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난 관중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티셔츠 위에 툭 걸쳐줘서 좀 코디를 다양하게 해줄 여름 니트 베스트 추천을 해봤는데요. 뭐 니트 베스트 좀 더 과감하신 분들은 맨살에도 들어와요. 나도 했지롱. 자, 오늘도 대량 리뷰인 이만큼 모든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쁜 포인트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